안녕하세요. 별리아스쿨 물리 강사 이주환 별리사입니다. 오늘 제가 물리 설명회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뒤에 시간표를 보니까 그 김현만 교수님께서 또 물리 또 이문자 설명회가 있어가지고 저는 물리 말고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별리사 시험이 어떻게 돼 있고 또 물리 공부 방법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라 해요. 그 일단 저희 시험이 뭐 이렇게 민법, 산재법, 자연과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구성이 돼요. 각각 100점씩 획득하는 시험이고요. 40문제씩 나와요, 다. 근데 민법은 그 자체로 100점이고, 산재법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근데 여기 20문제, 상표 10문제, 디자인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자연과학은 소위 물화생지, 10문제씩 구성이 돼요. 잠시만요.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민법이에요. 그리고 특허법 두 번째. 나머지는 다 10문제씩, 즉 25점씩 포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목표가 1차 합격이 아니잖아요. 저희 목표는 최종 합격이에요. 그럼 2차 시험 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겠냐면, 2차는 민사소송법, 특허법, 상표법, 선택과목. 이렇게 2차는 네 과목을 봐요. 근데 각각 비중이 100점씩이에요, 전부 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시험에서 저희 최종 목표는 2차 시험이기 때문에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특허 상표. 근데 1차에서는 특허 비중이 상표 비중보다 두 배예요. 근데 2차에서는 특허와 상표가 각각 동일한 비중을 가져요. 그럼 1차에서 상표가 10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소홀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1차 때부터 상표를 잡아놔야 2차를 상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1차는 민법이 있고, 2차는 민법이 없어요. 2차는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그러면 민법 이거 해봤자 어차피 우리 목표가 2차 시험 합격인데, 2차에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민법이랑 민사소송법의 차이는, 민법은 실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권리가 뭐다. 너 권리는 뭐다. 그래서 채권 채무관계가 어떻게 된다. 이게 민법이에요. 민사소송법은 그런 권리가 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해서 내가 이기겠다. 쟤는 돈을 내놔라. 소송을 거는 게 이제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럼 당연히 실체법적 지식을 알아야지 민사소송에 관한 이게 절차법이거든요. 구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판결은 어떤 판결을 내리고 이런 게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아셔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민법은 1차 때도 정말 중요하지만 2차 때도 민사소송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지식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요즘 저희 시험 문제가 2차 시험에서 최근에 특허법이나 상표법에서 예를 들면 갑, 을, 병 이게 57회 2차 기출 문제인데요. 이셋 간의 권리 관계는 어떤지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특허법 2차 시험 문제에서. 근데 권리 관계, 이게 결국 민법이거든요. 민법적 지식이 있으셔야지, 뭐, 민법 750조, 손해배상 청구, 혹은 741조, 부당이득 청구권, 이런 것들을 써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8회에 합격을 했는데, 58회 시험에서도 저희 특허법 시험에서 지분이 균등하지 않을, 지분 관계를 몰라요. 특허법이 공인데, 특허권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판례도 있고, 저는 그래서 판례 쓰기에 앞서서, 첫 번째, 민법에 보면 공유에 대한 조문이 있어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조문부터 쓰고 답안지를 쭉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민법에 이 조문이 있는지 모르면 답안지 형태가 특허법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할 거예요. 판례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민법 조문을 딱 박아놓고 시작하면 당연히 답안지 채점 인상이 달라질 거예요. 이게 1차 설명인데 2차로 넘어가 버렸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1차가 민법이 있고 2차가 민법이 없지만 민법은 2차까지도 아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다고 저희가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학설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고 판례도 중요하고 검토 혹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민법을 그 정도 수준까지 깊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1차 합격 정도. 근데 1차는 민법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에는 90점 보통 넘기죠. 민법에서 고득점을 받아주셔야 나머지가 좀 수월해져요. 솔직히 시험 난이도가 제 생각은 이래요. 자거가 제일 어렵고 그 다음 산재법, 그 다음 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합격하시는 분들을 보면 민법에서 대부분 90점을 넘기시는 고득점을 하세요. 그래서 1차 시험 일단 민법이 중요하고 이따가 뒤에 류호원 교수님께서 민법 공부 방법은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재법. 오늘 산재법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산재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상표, 디자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1차는 공부 순서가 어떻게 되냐? 이게 다 각각 다른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산업재산권법이죠.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특허법이 이렇게 있고 상표법이 이렇게 있고 디자인보호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공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 특허법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특허법을 배우면 이 온전한 원을 이 영역을 다 배워요. 하지만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을 공부하시면 강의를 들어보시다 보면 이런 부분들 있죠. 특허법에서 특허 수업할 때 다 들으셨죠? 이거 그냥 패스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상표법이나 디자인보호법부터 들으시면 아마 좀 이제 혼란이 오실 수 있어요. 특허법에서 절차적인 면을 미리 배워놨으니까. 그래서 강의 순서는 제 생각에는 특허, 상표, 디자인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1차도 특허 상표가 있고 2차도 특허 상표가 있는데 이게 다른 과목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은 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법이에요. 그래서 1차 공부를 하실 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 만약에 지금 진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년 1차 시험이 이제 2월 말에 있을 텐데 시간이 넉넉하시니까 일단 자연과학 좀 잡아 놓으시고 민법 확실히 잡으시고 산재법 특상 딜을 하실 때 특허상표를 판례 강의 혹은 판례 심화 강의 혹은 좀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2차 기본 강의나 기초 GS. 2차는 GS라고 있거든요. 저도 이거 1차 합격할 때까지 뭔지 몰랐어요. GS 하는데 이게 뭐냐면 답안지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그룹 스터디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 사법고시부터 아마 있었던 단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특허법 기본 강의, 상표법 기본 강의 아니면 뭐 판례 강의 이렇게 수강하신 다음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뭐 특허법 판례 심화 강의나 상표법 판례 심화 강의 혹은 2차 GS 이 정도까지 수강하시면 2차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지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차 공부를 해보시면 1차 판례가 매우 풍부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쪽 판례 문제 푸실 때도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입하신 지 만약에 제가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이런 강의를 찍고 있으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객관식 문제 좀 풀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솔직히 동차 합격이 목표잖아요. 제가 지금 동기가 201명인데 저희 58개 동기가 201명인데 이번에 동차 합격이 9명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수치고 5% 정도 되죠. 그래서 목표를 동차 합격으로 하셔야지 기득으로 합격할 수 있는 거고 그러시니까. 자, 여기서 일단 공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제 파트인 자연과학으로 왔어요. 자연과학이 물, 화, 생, 지 이렇게 각각 10문제씩 구성되어 있어요. 즉 25점씩 배점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까 민법과 산업재산법 같은 경우는 70분의 시간이 주어져요. 근데 자연과학은 60분밖에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과목별 난이도는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 저 과가 신소재공학과라 물리랑 화학 베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가 베이스가 있었고 생물은 진짜 생판 모르고 지구과학도 베이스가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도 제가 저는 화학도 물리 비슷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화학 문제 풀어보니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제일 어려워요, 화학이. 그 다음에 물리랑 생물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지구과학이 제일 쉬워요. 왜냐면 화학은 일단 일반화학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가 나와요. 유기화학이 나와요. 그리고 물리랑 생물은 대학교 1학년 수준, 즉 일반 물리, 일반 생물학까지 나와요. 반면에 지구과학은 저희 지구과학 2까지밖에 안 나와요. 뭐 여기는 고등학교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여기서 무조건 지구과학에서는 8개,
안 돼요, 이거. 아홉 개는 맞아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베이스가 있으시면 좋겠지만, 베이스가 혹시 어떤 거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당장 지금, 이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55회? 54회 이렇게 선배님들 말씀 들어보면, 자연과학은 네 과목 중에 세 과목, 그러니까 세 과목만 하고, 한 과목 잘하는 거 주력, 두 과목은 방어적으로 한 여섯 개 정도 맞고, 하나는 찍었어요, 2번으로. 근데 이게 컷을 이따가 김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컷이 갑자기 57회부터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옛날처럼 세 과목만 하면 합격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을 세 과목만 해서 합격하시려면 법이 압도적으로 95, 95 이렇게 나와주셔야 돼요. 근데 차라리 그게 쉬우실 수도 있어요. 이과 그 아예 베이스가 없으시면. 혹시 문과 하세요? 이과니까요. 아, 그러면 근데 하여튼 자연과학 네 과목이 다 중요하다 이거고요. 제 각 과목 특성을 설명드리면 일단 화학은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어려워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좀 할 만한데 문제가 시간을 굳이 오래 걸리게 돼요. 그리고 생물은 이건 yes or no예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춰요. 지구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알면 맞추고 모르면 못 맞춰요. 그럼 물리, 이게 물리가 되게 그거거든요.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괜히 공포심이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아 물리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학교 가서 일반 물리학 할 때도 어려워하시는데 물리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일단 쉬워요. 시험 문제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리 진짜 시험 문제 쉬워요. 저보고 만들려면 훨씬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근데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러면 단점이 뭐냐, 일단 막연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괜히 막 적분해야 되고 막 사인, 코사인, 수학도 다 까먹었는데 그런 거 나오고 또 뭐 이런 거 괜히 진입장벽이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어느 정도 경지만 딱 넘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게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물리는 10문제가 있는데 이 중에 6문제에서 7문제 사이에는 그냥 기본 공식 대입 문제예요. 그러면 제 강의가 이제 기본 강의 4월에 아마 열 것 같은데 챕터 1부터 챕터 25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각 챕터별로 문제가 제가 그냥 좀 어려운 거 완전히 10개 맞겠다 이런 거 아니면 한 10문제 정도 그냥 좀 보통 난이도 문제가 있어요. 그럼 250문제인데 그럼 250문제만 제대로 푸실 줄 아시면 8개, 9개는 무조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물리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6문제에서 7문제는 그냥 공식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보시고 아 이게 어느 단원 있는 문제구나 하고 그걸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두세 문제 이건 뭐냐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챕터 2 플러스 뭐 챕터 11 이런 식으로 두 챕터에 나오는 공식을 여기서 뭐 하나 변수 구하고 여기서 변수 하나 구해갖고 연립하는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한 공식 대입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력을 요구하는 즉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문제가 뭐다 예를 들면 열역학에서 뭐 열역학 1법칙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뭐 F는 M을 갖고 와서 두 개 더 한다 이런 느낌의 문제가 두세 문제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식만 제대로 외우시고 이 공식이 어디 적용되는지만 아시면 이거는 무조건 맞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공부를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250문제 좀 제대로 풀 수 있다 하시면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물리가 진입 장벽이 높을 뿐이지 충분히 문제 자체는 정말 쉬운 편이에요. 이거 네 과목 중에 솔직히 지구과학이 제일 쉽고요. 그 다음에 저는 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물은 너무 양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뭐 공부 과목으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일단 화학은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화학 잘하죠. 아까 김선민 교수님이 하셨듯이 뭐 좀 쉽게 만들어 주시면 이것도 자신감 가지시면 되시는 거고 자, 하여튼 물리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한 문제는 어떻게 하냐. 이거 전 전공자 아니면 풀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이거 제가 풀어도 막 한 4, 5분씩 걸리는 거 있거든요. 진짜 대놓고 말도 안 되는 걸 내요. 하나씩 가끔씩. 그럼 그거 그냥 패스하시고 그냥 찍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물리 문제 풀이 원칙 한번 제가 나눠준 프린트 한번 볼게요. 나눠드린 프린트. 이거 자연과학이 다 마찬가지인데 저는 죽었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물리 문제나 화학 문제나 이렇게 자연과학 문제를 읽다 보면 이거 세 개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뭐냐면 저희 문제에서 말미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다가
가속도, 가속도는 이렇게 물어볼 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 이거부터 캐치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도대체 뭘 물어보는 건지. 그래서 이게 구해야 할 것이에요. 구해야 할 것. 이거를 먼저 꼭 항상 캐치를 하시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상한 3000포로 세거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것. 이거 막 조건이 주어질 거예요. 뭐 초기 속도가 얼마였느니, 아니면 뭐 이동한 거리가 얼마였느니,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질 거예요. 하나도 허투루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거를 하나씩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갈 거고. 써. 이게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일단 문제를 할 때 좌표를 찍으셔야 돼요. 뭘 구해야 되나. 문제 말미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뭐가 주어졌나. 계속 나올 때마다 하나씩 체크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써야 하는 거. 이제 이거를 공부를 하셔갖고, 아, 여기? 뭐 예를 들면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8T제곱. 아, 이런 공식이 있었지. 이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려면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고, 이 주소를 제대로 찍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단원이 어느 단원인지. 예를 들면 뭐 반지름을 구하라. 이런 거 엄청 뭐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반지름을 구하는 게 뭐 물리로 뭐 예를 들면 뭐 자기력 파트에서 나올 수 있고, 원운동 파트에서 나올 수 있고, 현대물리 파트에서 나올 수 있고, 그럼 거기마다 공식이 다 달라요. 그러면 과연 지금 풀고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인가, 이렇게 주소를 바로 찍으셔서 이런 식이에요. 도서관에 들어가면 제가 뭐 일반 물리책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교 서적 코너를 찾겠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1학년 코너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섹션이 나눠져 있으면 거기서 물리 섹션을 찾은 다음에 원하는 책을 찾겠죠. 이게 한 번에 그 책을 검색할 수는 없어요. 찾을 수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를 풀 때는 거꾸로 가시면 돼요. 문제를 보시고, 아, 구하는 게 가속도네.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아, 이거는 뭐 자기력 파트 문제구나 하고, 그 다음 파트에서 머릿속에서 자기력에 관련된 공식을 떠올리셔서 얘와 연관된, 이 가속도와 연관된 공식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푸시면 되게 문제가 쉬워져요. 이건 진짜 저는 물리 문제 되게 쉽다고 생각해서. 하여튼, 여기 물리 문제 풀이의 원칙, 수구성 원칙. 뭐, 물리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물리량. 물리량이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 F는 MA. 이런 식이 있으면 이게 하나씩에 다 각각의 물리량이에요. 그럼 물리량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꼭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자연과학 공부를 할 때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게 뭐를 공부하는지 모르고 식만 외우는 거예요. 저희 외우는 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하셔야 돼요. 민법 외울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보면 저도 경험해 본 게 막 앞에 막 민법 총칙 공부해요.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하고 채권 각칙 넘어간 다음에 다시 민법 총칙 보러 넘어와요. 그럼 막 밑줄 그어져 있고 별표도 쳐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글씨 보면 제 글씨예요. 그래서 되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외우는 건 법에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그냥 F는 MA 외웠는데 F가 뭐고 M이 뭐고 A가 뭔지 모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 최대한 암기량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변리사 공부를 해서 변리사가 됐으니까 그 뭐가 중요한지 저는 외우는 건 무조건 법 쪽에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좀 물리랑 이게 뭔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단위. 단위 당연히 중요해요. 저희 문제에서 저희 F는 MA예요. 예를 들면 이런 공식이 있어요. 혹시 이 공식은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0g짜리 물체가 있는데 가속도가 1m/s 제곱이래요. 그럼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질량, 가속도, 아 100N이구나 이러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SI 유닛이란 게 있어요. 저희 MKS 단위계라고 하는데 미터, 세컨드, 킬로그램 이렇게 기본 단위를 나타내요. 그래서 SI 유닛에 맞게 항상 대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0.1kg 곱하기 1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0.1N으로 하실 수 있지만 문제가 복잡해지면 처음에 SI 유닛으로 안 바꿔놓으시면 이게 푸시다 보면 답이 완전 이상해져요. 그래서 처음부터 무조건 SI 유닛으로 바꾸는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처음 분석. 이거 저희 시험에서 제가 모르는 물리량 성질을 파악하는 필살기라고 써놨는데 저희 시험에서 2009년 변리사 기출에 각운동량과 플랑크 상수의 단위는 다르다 이게 나왔어요. 이거 저도 몰라요. 이거 제가 물리 강사인데
도대체 가군동량 단위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리고 플랑크 상수 단위를 어떻게 외우고 다녀요? 이래갖고 이럴 때 하는 게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가군동량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제가 죽었어잖아요. 구해야 되는 게 가군동량이죠. 그러면 써야 되는 공식을 떠올리시는 거예요. 가군동량? 아, 공식이 하나 있었다 하면서 얘는 MVR. 아, 이런 공식이 있었다. 바로 가군동량 하면 이 공식을 떠올리실 정도는 되셔야 되죠. 문제를 풀려면 당연히 물어보는 거에 대한 공식은 숙지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 M 단위가 뭐죠? 킬로그램. 질량이니까. V, 미터 퍼 세컨드, 속도. R, 미터죠. 그럼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예요. 아, 가군동량 단위 이거겠네. 이거 저도 안 외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러면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에 쓰인 식이 뭐가 있을까 하면 이제 아, 드브로인 식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정답은 H.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쓰이는 식이라 거의 F는 MA보다 많이 쓰거든요. 이거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강의 시간 아니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P가 운동량이에요. 그러면 MV 단위가 람다가 파장이죠. 그러면 다시 M, 킬로그램, V, 미터 퍼 세컨드, 람다는 파장이니까 미터, 즉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컨드 단위가 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차원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식에서 단위만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의 단위를 MKS 단위로 미리 아시고 계시면 이런 거는 차원 분석으로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래프. 제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건 법에서 쓰셔야 돼요. 조문이 얼마나 많아요. 민법이 70조까지 공동불법 행위까지 하면 특허법도 심판소송하면 한 200조 넘어가는 것 같고 PCT까지 하면 상표법도 아주 많아요. 180조 되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까지 하면. 그러면 디자인도 있죠? 그럼 외우면 안 돼요. 그래프 어떻게 다 외워요? 물리에 그래프만 제가 본 게 한 150개는 될 것 같아요. 그거 다 못 외워요. 그러면 그래프를 보실 때 뭐를 하시면 되시냐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FT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축을 보셔야 돼요. 아, 힘, 시간. 그럼 이거는 여기 찍혔어요. 좌표가 뭐가. 그럼 이거 보고 아, 뭐 3초일 때 4뉴턴이었구나. 첫 번째 좌표 읽기예요. 좌표 읽기. 그럼 이거는 하실 수 있고 두 번째 한 번은 미분, 한 번은 적분인데 미분 적분이 노베이스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하나도 어려운 거 없고 미분은 뭐냐면요 x분의 y 그냥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t분의 f 사실 dt분의 df인데 변환량인데 미분 어렵다 하면 그냥 t분의 f 쓰시면 돼요. 나중에 수업할 때는 이제 미분 제대로 하겠지만 적분은 뭐냐면요 넓이에요. 즉 저희 사각형 넓이가 어떻게 되죠?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럼 축에 있는 걸 한 번씩 곱해보세요. 사실 f dt인데 그냥 ft라고 써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공식은 이제 한 챕터에 한 5개씩 나오니까 좀 외워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뚫어져라 보시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사실 dt분의 d, 뭐 d, dp죠? 하여튼 이건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아, 충격량. 이 공식을 외워놓으시면 아셔요. 그러면 아, 충격량이었다 하면 얘랑 얘랑 곱했던 게 충격량이 나왔죠.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아랫면적이 충격량이다. 이게 외우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프를 보시고 한 번은 나눠보고 한 번은 곱해봐서 아시면 돼요. 예를 들면 또 에너지, 진동수. 이거 에너지랑 진동수랑 나왔어요. 그 그래프가 막 이렇게 돼 있대요. 도대체 뭐예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라요. 그러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점은 읽을 수 있다. 여긴 에너지고 여긴 진동수가 이만큼일 때 에너지가 이만큼이겠다. 그리고 한번 나눠봐요. 이게 미분이죠. 아, 이런 식 본 적 없어요, 저는. 죄송해요. 이런 식 본 적 있네요. 곱해봐요. 에너지랑 진동수랑 곱해봐요.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럼 적분은 아무, 면적은 여기는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물리적으로. 그러면 나눠봤더니 이게 유명한 E는 HF, 식이 돼요. F 나누면 이게 H겠죠? 아, 그럼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보시는 거예요.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뭐 EF는 기울기가 플랑크 상수고 FT는 면적이 충격량이고 뭐 자기장이랑 시간은 기울기가 뭐 페러데이 법칙에 나오는 거고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나눠보고 한번 곱해봐서 그 전제로는 이제 식을 다 아시고 계셔야 되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 아니니까 물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시작을 하셨으니까 1차 시험 꼭 합격하시고 내년에 2차까지 하셔서 이제 업계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네. 예.